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28일 금요 경마 9월 둘째 주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경마 할만 나겠는데요.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는 기수 품귀현상이죠. 서울로 올라갔어요. 다 뭐 다실바를 비롯해서 승훈이도 그렇고 지금 좀 A급 기수라고 생각되는 박재희 기수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겠고. 아무튼 승부처 뭐 신중하게 골랐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경마 3개 부산 4개인데요 제주 247 부산은 257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처음 2경주와 8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영상 끝나면 좋아요 버튼 하나 누르시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하루 전에 좀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 후에 입금자 명 꼭 부탁드립니다. 입금자 명 안 남겨놓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기존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입금자 명을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자가 일 처리하는데 좀 수월하다.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RS 무통장 정액제 하루 종일 다 듣는 거 4만원이죠. 이것도 역시 ARS 들으실 분들은 전경주 들으실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경주 4만원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음성 정액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부터 갑니다. 부산 2경주 제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제주 2경주 끝나고 부산 2경주일 겁니다. 한 경주 건너뛰고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신있게 메인 승부로 한번 붙습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인데요. 부진마 필들 똥탕들 편성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37점 동안 2착 한 번, 3착 한 번, 37점입니다. 근데 국산 육군이에요, 아직. 그런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편성이 약하더라도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대가리를 놓고 갑니까?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그죠? 자, 기승기수가 김어수 기수입니다. 지난주에 김어수 기수가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김어수 기수가 이번주에도 파이팅을 예견을 하면서 더더욱 인기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딱 요 전전 경주죠. 6월 16일 경주 요때 입상을 했어요. 어디 갔냐? 부산 2경주 8번 원더풀 스마티. 자, 김어수 기수죠. 24조건데요. 자, 37전 2착 한 번, 3착 한 번. 이게 다예요.
직전경주도 유현명 기수가 전전경주에 권오찬이가 기승을 하고 입상을 해가지고 현명이가 탔음에도 인기 4위였어요. 뭐 여지없이 바닥을 쳤는데 자 이번에 김어수가 타고 과연 이 8번마 원더풀 스마티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놈을 공략을 해야 되겠냐? 저는 여러분들께 말리고 싶다. 물론 경마라는 게 편성에 따라서 입상마들이 정해지지만 그래도 저는 37전 2착 한 번짜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마침 요놈이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길래 부산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예측권 10장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데요. 자, 8번 원더풀 스마티. 뭐, 강하게 팔리죠. 팔리든지 말든지. 거기에 9번마 월드 로열캣. 뭐, 상대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요것도 외곽 선입으로 가겠다. 8번, 9번이 최저배당 갑니다. 자, 그것도 힘든 마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첫 번째 승부 달랍박스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시작하는 아 이게 예측권 10장이 아니죠. 20장이었죠. 메인 승부.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메인 승부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8번 원더풀 스마티가 대가리 까버리면 틀릴 확률이 분명히 있지만 조철이 믿고 있는 요놈이 저는 상승식, 복승식까지 원더풀 스마티가 입상을 하더라도 얘는 와봐야 후착이다. 자, 요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간다. 메인. 요거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상한가로 꽂혀주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상한가의 기쁨을 한번 안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네, 국산 오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요것도 레이스 포인트. 독땡 플러스 바닥 취입. 힘들어 보인다 그랬죠? 자, 두 마리 모두 조철한테 기쁨을 줬던 마필인데 자, 2번마 닥터 위키하고 10번마 후사이치입니다. 자, 닥터 위키도 직전 경주 꼬랑지를 못 물어서 그랬지 조철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얘가 인기 4위였어요. 자, 10번마 후사이치는 또 어떻습니까? 완짱이었어요. 대가리에 붙여서. 그때 당시 얘가 인기 순위가 백판이었습니다. 백판. 진짜로 점 하나 없었죠. 인기 9위로 나오네요. 자, 2번, 10번. 얘네 둘이 최저배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번, 10번. 제가 그래서 얘는 독땡이죠. 닥터 위키. 뭐 7번 타우루스 킹도 좀 빠르지만 안쪽 게이트에 있는 닥터 위키가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10번마 후사이치는 직전 대비 부담이 2kg가 늘었어요. 얘는 고질적으로 발주가 안 되는 놈입니다. 발주. 직전 경주도
늦발은 아니었지만 일단 후미권에서 취입을 했는데 직전에는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조철이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야,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30몇 배가 나왔는데. 요놈은 대가리로 와주는데 놓고 때렸던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속을 끌었던 마필이고. 2번마 닥터 위키 역시도, 2번마 닥터 위키 역시도 아임 킹이지를 제가 못 봐가지고, 김동영이 거. 이 드림런의 닥터 위키 한 방이었잖아요. 아임 킹이지가 날라 들어오면서 조철의 막권을 또 깼어요. 두 마리 다 아픔이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2번, 10번, 요두 마리가 저는 같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2번 닥터 위키, 10번 후사이치. 요 막건에 단돈 10원도 베팅을 안 하겠습니다. 2번 10번. 이거 뭐 현장에서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번 10번. 뭐 대길이 땡땡 굳어서 들어오면 조철이 망신 한번 당하는 거고요.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부. 조철이 노리는 놈이 대가리다.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까지는 저는 한 자리 차지해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놈 놓고 한세 근역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2번마 닥터 위키에 한방 조질 겁니다. 달러 박스에 2번 닥터 위키. 거기에 10번 후사이치나 조철이 아나짜리 한놈 보는 거, 요놈까지 해서 한세 구멍 정도 달러 박스 놓고 공략을 하려 그래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예측권 10장만 때려도 짭짤한 중배당으로 환수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역시나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행운의 럭키 세븐이죠.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달러 박스예요. 역시나 달러 박스 승부인데 지금 대가리 팔리는 놈이 근소하게 6번마 서던 킹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뭐 예상하다 보면은 같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의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하죠. 하다못해 제가 오호영렬 기자나 아니면 제주 같은 경우 뭐 제주 이삼 안진 그다음에 우리 신제주 제가 혹시 눈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조교 상태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가만히 보니까 이 6번마 서던 킹이 뭐 6번, 8번, 9번, 3번, 뭐, 요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 4강으로 팔리는데요. 거기에 뭐, 7번, 뭐, 행복한 하만 정도가 있죠. 자, 요번 경주는 6번마 서던 킹이 대가리로 분명히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6번 서던킹은요, 들어와봐야 얘는 바치기다. 바치기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를 놓고, 아나짜리 한방 붙이면 짭짤한 중배당이 이것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6번 서던킹은 뭐, 바치기 막건 가고요. 요거 한 방이 들어와야죠.
자, 칠경주. 인기 대가리가 한번 빠지면서 나오는 짭짤한 중배당으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세 번째 승부처 칠경주. 뭐, 요것도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경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 이 서던킹이 지금 10번으로 나왔는데, 6번입니다. 6번. 6번 서던킹. 잔병치레도 있어요. 뭐, 양정 구절염에 뭐, 공백도 좀 있고. 아무튼, 서던킹이 뒤로 밀릴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 메인 승부자, 마지막 승부처. 자, 8경주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죠, 요거. 자, 인기마 접전이에요. 얼레벌레 팔리는 마필들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제가 요 위에다가, 한 번 진 놈은 또 진다. 지난주에 제가 이 멘트를 한번 썼죠? 뭐죠? 그, 문세영이 탔던 거. 테스고 대보, 테스고 대보. 늙어갖고, 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테스고 대보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3등인가 4등 했잖아요. 한 번 진 놈은 또 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계속 인기만 잡아먹고. 자, 2번 말 러닝 파워. 우리가 한글화 했었죠. 하위군 시절에 한글화 했는데, 대가리로 비록 팔리지는 않지만, 이런 선행마들은요, 현장에서 인기 1, 2위로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인기는 근소하게, 뭐, 6번 매니피송, 9번 캡틴 골드, 10번 금화 패션업. 비슷비슷하죠? 거기에 5번 스파이 셀턴까지. 이렇게 엇비슷하게 팔릴 때, 자, 기승기수 최시대가 탔고, 2번 게이트에서 선행 트라이를 봅니다. 선행 트라이. 뭐, 스타트도 빠르고, 2번 게이트고, 선행 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높기는 하지만, 자, 2번 경주에요. 이 2번만 러닝 파워가 편하게 갈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앞에는 가도 5번 스파이 세턴, 9번 캡틴 골드, 10번 금화 패션워트. 얘네들이 외곽에서 빠르게 압박을 가할 그럴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2번이 선행을 쏘더라도 저는 편한 선행의 그림이 나오질 않는다. 거기다가 얘는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물론 전정 경주 입상을 했지만 끝걸음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타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만만치 않게 팔리잖아요. 2번 러닝 파워. 그죠? 제가 그랬죠. 현장에서 인기 1, 2로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뭐 다른 마필들도 그렇게 결정타 있는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감은 돌겠다. 아마 요런 예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8경주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상한가로 한방 조철의 충마를 놓고 2번마 러닝 파워는 완전히 꺾든지 최소 배당이 방어 배당 나온 방어나 가든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두 번째 메인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번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시원한 두 번째 상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8경주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 경마 실전 배팅 계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7경주죠. 3개만 뽑았습니다. 그냥 3개만. 깔끔하게 3개 먹고 말으려고. 나머지 경주도 뭐 승부처 갈 만한 게 또 한두 개 더 있었는데, 3개만 고르면서 집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경주, 4경주, 7경주.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4세 이하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제주 7경주가 아니고 2경주가 나와야 되는데, 제주 2경주 배당판이 현장 사전 인기도가 7번마 슈퍼대세가 대가리로 팔리죠? 얘는 놓고 때려야 됩니다. 다른 마필들이 별 볼 일 없는 편성이다. 그래서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조철의 주특기죠. 대가리가 있고 자 후차권에 몇 마리가 어영부영 이렇게 팔릴 때 사정없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제 생각에 이경주는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뭐 어렵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갖다 한번 때릴 테니까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7번마 슈퍼대세 데뷔전 편성 잘 만났다 놓고 후착 압축으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제주 4 네, 요거 재밌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인데요. 인기 대가리가 3번마 웅진 퍼스트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예, 일명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작전마라고 표현을 할까요? 작전마? 자, 4번 유비군자. 자, 문성호 기수의 59예요. 자, 11조 마방, 자연철 마방인데요. 요때요. 직전 경주도 아리까리하게 팔렸습니다. 조금 들간 맛이 있었고. 자, 이 제주 5경 요때 7월 21일 날 대길이 팔렸습니다. 이때도 문성호예요. 아리꾸리하게 마필몰이 하더니 오차게 머물렀습니다. 자, 6월 24일 이경주에도 외곽 타면서 이상하게 탔어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번도 승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때릴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조철도 뭐 눈깔이 삐질 않았는데 이거 계속 들어간 것 같은데 끝걸음 남고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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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59km예요 이러고 계속 늦춤 가다가 자 부담 중량도 제일 높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딱 때리고 올라오면 이거 재결에 또 찍히는 거죠. 부담 중량 쫙 올라갑니다. 자 유비군자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재결에서 너는 아직 조금 더 뛸 수 있는데 하고 입상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계속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깊숙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 유비군자가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가 제주 4경주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제가 그랬죠. 지금 3번마 웅진 퍼스트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박제이로 바꿔놓고 부담 중량도 내려놓고 아 이거 유비군자지 유비군자
그렇죠. 유비군자. 그 얘가 대가리가 아니라 지금 대끼리가 팔리는군요. 유비군자. 마필이 좀 기대기도 하고. 이 3번, 4번이 대끼리로 갑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의 키포인트는 4번마 유비군자다. 결론은 얘를 대가리를 놓든 완전히 꺾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전자로 가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번마 웅진 퍼스트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는 놈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이 완전히 배당판에 땡땡 굳어서 대끼리로 팔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어떻게 때리려는지 통박이 오시죠? 노리는 놈이 있다 이거죠. 노리는 놈이 있다. 두놈다 대가리는 고사하고 입장에 두놈다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은 왔다 요 놈을 노리면서 뭐 3번 4번 거기에 한 놈까지 고배당까지 이렇게 엮어가는 전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 4경주 멋진 한판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자, 조철의 눈깔이 제대로냐? 아니면 종합지 사전 인기도가 제대로냐? 한번 현장에서 여러분들 확인들 해보시고 조철이 생각할 때는 조철의 눈깔이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 4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딸라박 승부. 동참을 기대하면서 4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승부처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야, 요번 경주는요. 원래는 제가 달라박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아, 그래서, 역시 뭐 공부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은 동료들도 또 많은 같이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3번마 전동미인데요. 최근 물론, 전부 2착 몇 번입니까, 지금? 네번 연속 2착이에요. 요런 마필들은 원래 결정타가 없다. 2착 전문 마필들은 언제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정타가 없다. 이래서 이 3번마 전농 미르가 비록 이렇게 입상을 했죠. 연소 한번 보십시오, 바로입니다. 얘는 대가리만 3연승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4번마 연소 같은 게 대가리가 팔릴 줄 알았어. 아니면 뭐 아래 8번마 태산수나. 태산수도 요새 만만치 않죠. 박상광이가 2연타 때렸잖아. 대가리, 대가리. 그래서 저는 이 3번마 전동미르가 좀덜 팔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수요일 날 수요 프레시를 하면서 요거는 전농미르를 놓고 때리면 짭짤하겠다. 웬걸? 딱 봤더니 얘가 대가리예요. 물론 뭐 강대가리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가리가 팔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자, 4번마 연소 3연승. 8번마 태산수 2연승. 응? 야. 그런데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예상가들 공부 많이들 하죠. 나만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느꼈고. 결론은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지금 배당판을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대충 배당판 보면 감이 오시죠. 인기 1위가 팔리긴 팔리는데 이런 거는 강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배당판이 붕 떠 있는 이런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현장에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 자, 3번 마 전농미르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에 짭짤한 놈 한 방에다가 주력 한 방. 자, 예측권 20장. 20장까지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우리 메인 승부 20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20장이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다가 꼭 20장을 때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랬죠. 조철이 기준하는 거는 우리 저쪽 놀이터에서 상한가가 요즘 대부분 다 1,000만 원이니까 저는 그래서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뭐 이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빨리 온라인 경마가 이제 되면은 이런 놀이터 이용할 일이 없겠죠. 빨리 좀 온라인 경마가 돼야 되는데. 자,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3번마 전농미르가 현장에서 좀 불안하다 하고 배당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배당판이 붕 떠갖고 요거 놓고 한방 조질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거라 그랬어요. 요거 한방 찍어먹기 한방으로 쉐리 갈기면서 자 행운의 럭키 세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차분하게 이번 주는 별로 그렇게 제가 다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오전에 말 타고 와가지고 쨍일 월화수 그냥 낮에 쨍정일 앉아갖고 공부를 차분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없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느낌도 좋고 지난주에 또 뭐 한글 하셨던 분들은 축하하고 아쉬웠던 분들은 이번 주에 또 조철의 눈깔을 좀 한번 믿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8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승부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